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인피니티 Q30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9년식으로 약 2만 5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직 신차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따끈따끈한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럼 선행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원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26mm로 약 80% 정도의 거의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약간의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질 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어서 왼쪽 뒷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부식조차 진행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 확인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 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 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역시나 미세 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부식 진행된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도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4.81로 약 55에서 6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인피니티 Q30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가진 차량이었는데요.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아주 완성맞춤인 상태입니다. 이 차량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되셨고요. 옆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인데요. 바로 실시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엔진 부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미션 쪽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인피니티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셨을 때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로 약 6,0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네,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냉각수통도 한번 보실 텐데요. 현재 냉각수도 아주 풀게이지까지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현재 이 인피니티 차량은 인수하시자마자 기타 소모품 비용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2만 5천 킬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인피니티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반응 속도 아주 빠르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 앞좌석 두 좌석은 열선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오시면 버튼 시동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는 현재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과 조수석, 앞좌석 두 좌석은 모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썬루프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글라스 루프 들어간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시원한 개방감 즐겨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감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는 차량으로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보여주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현재 시트와 동일한 브라운 톤, 투톤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 쭉 해서 지금 현재 대시보드 쪽도 투톤 디자인 확인되고요. 스크래치나 커다란 우연물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를 쭉 내려오셔서 센터 페시아 부분 보시면 지워진 버튼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퀄리티 보여주고 있고, 핸들 쪽도 보시면 제가 조명을 들고 비추고 있지만 이렇다 할 스크래치나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는 차량으로 앉아보셨을 때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깨끗함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니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니 쪽 보시면 솔마크나 스톤칩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이 차량 색상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 컬러로 돋보이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휠 쪽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한두 군데 정도만 보이는 정도로 아주 우수한 상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사용감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 컬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실 텐데요. 뒤쪽 테일램프도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 휠은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 보여지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인피니티 Q30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는 거의 신차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내 외부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제가 직접 탑승해본 결과 훨씬 더 쾌적함 즐겨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